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IT 그룹 과제를 하실 때 일일이 그 중간중간에 설명을 넣는 게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한 방법은 우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파워포인트를 설명을 하고서 여기 우리가 IT 시간에 이 파워포인트를 IT 그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 중에서 JPEG 파일 교환 형식을 선택하여 저장을 누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지로 전체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컴퓨터에 여기 돌봄 치유로서의 교육이라는 파일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돌봄 치유로서의 교육이라는 폴더가 형성이 되고 이 돌봄 치유라는 그 파워포인트에 있는 슬라이드들이 전부 이미지로 이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실행시키십니다. 윈도우 무비 메이커 실행시켜서 여기서 바로 우선 여기 사진이 되겠죠? 사진을 가져옵니다. 사진의 폴더가 IT 클래스였으니까 돌봄 치유로서의 교육 전체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A를 눌렀고요.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오디오 이때 선생님들이 어데이서티에서 제작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불러오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아무런 음악 폴더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체 선택을 해서 아래로 미디어를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단추가 나오죠? 여기서 클릭만 하시면 음악 부분이 여기 좀 일찍 끝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슬라이드를 조절을 삭제해서 슬라이드를 조절한다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눌러서 이때 프로젝트 저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다른 나중에 추가 작업을 하시려면 프로젝트 상태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고 과제를 제출하실 때는 동영상 게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재생을 하겠다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역시 폴더를 저장할 폴더